세상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만들어요. 사람은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넘어져 보기 전까진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제 속도에 못 이겨 크게 넘어지는 사람은 장애를 입거나 죽기도 해요. 하지만 욕망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때문에 노자는 말합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나감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라고요. 전력 질주가 아닌 마라톤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공자도 중도를 지키고 니체 역시 삶을 100%로 살지 말라고 했어요. 힘을 빼고 약칠할 정도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강하게 굳은 것은 보다 강한 것과 마주치면 결국 부러지고 마는 세상의 이치처럼 물처럼 유연하게 살라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염두에 두고 노자의 가르침을 들으면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리해봐야 잘 되지 않습니다. 발뒤꿈치를 들고 서 있으면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가랑이를 벌려 큰 걸음으로 가려고 하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법이에요.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려고 하면 오히려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무리해서 보려고 하면 상황이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며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설 수 없게 돼요. 도를 아는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은 바라지 않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첫째, 진실함이 없는 말을 늘어놓지 마세요.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사람을 추켜세우거나 머지않아 밝혀질 감언이설로 회유하면서 재주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신뢰를 받지 못하여 사람 위에 설 수 없게 됩니다. 거짓말은 잠깐의 이득을 가져오지만 진실은 평생의 가치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둘째, 말 많음을 삼가세요. 말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낫습니다. 멀리 보면 말 없이 성의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신뢰를 받게 돼 있어요. 말보다 태도로서 나타내 보여야 해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세요. 행동은 첫마디에 말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아는 채 하지 마세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너무 아는 채 하기보다는 잠자코 있는 편이 낫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이 있더라도 이를 남에게 나타내려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더 큰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넷째,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돈은 인생의 윤활유로서는 필요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돈에 집착하여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죠. 진정한 부자는 돈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적절히 이용하되 지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다투지 마세요. 남과 다툰다는 것은 손해입니다. 어떠한 일에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해요. 자기 주장을 자주 밀고 나가는 사람은 이익보다 손해를 많이 보는데 다투어서 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다투지 않고도 양보할 수 있는 우아함이 진정한 인격의 표현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어도 인간관계가 나빠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의 삶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며 불필요하게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며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비결이 됩니다. 물은 겸손하고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물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흐르는 본성을 지니죠. 가장 낮은 것이 물이며 넓게 모인 물은 바다가 됩니다. 바다는 가장 낮기에 계곡물에서부터 강물까지 모두 다 받아들일 줄 알아요. 또한 가장 넓기에 깨끗한 물, 더러운 물 할 것 없이 모두 받아들이죠. 그래서 바다입니다.
바다가 모든 강이 으뜸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자신을 더 낮추기 때문이에요. 산보다 높은 것은 없고 바다보다 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높은 산은 바다를 포용할 수 없더라도 넓은 바다는 높은 산을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 증불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덕목과 더불어 모든 것을 끌어안는 포용의 덕목을 지니고 있어요. 이러한 바다의 덕목처럼 자기 자신과 남에게 항상 겸손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않으면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실패하고 집착하는 사람은 오히려 잃게 돼요. 성인은 무리해서 잘하려고 하지 않기에 실패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기에 잃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항상 그 일이 거의 이루어질 때 즈음에 그르칩니다. 때문에 이것을 항상 명심하세요. 마지막도 처음과 같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기뻐하고 화창한 봄날 전망 좋은 누각에 올라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것처럼 좋아하는데 나 혼자만이 좋다 싫다 감정도 없이 아무것도 분별 못하는 갓난아이처럼 담담하게 앉아있구나. 이 세상 근심 걱정 멀리하고 강물 흐르는 대로 그저 흘러가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높은 이상과 야망을 지녔는데 흐리멍덩한 사람은 나뿐인 듯하구나.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잘도 구별하는데 나 홀로 멍청한 듯하구나.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고 영리한데 나 홀로 어리석은 것 같구나. 그러나 내 마음은 모든 것을 품는 거대한 바다처럼 고요하고 깨끗하구나. 아직 잔잔할 때에 평온의 기반을 견고히 하세요. 아직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세요. 없애야 할 것은 조그마할 적에 미리 없애도록 하고 버려야 할 물건은 무거워지기 전에 빨리 버려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터진 뒤에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남과 겨루지 않으므로 세상이 그와 겨루지 못합니다. 구부러진 나무는 나무꾼이 쓸모없다 하여 베지 않기에 온전히 살아남아요. 자벌레는 몸을 펴기 위해 먼저 스스로 굽히죠. 물은 산과 바위와 다투지 않고 돌아서 가고 갈래를 나뉘어 갑니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언제나 마음의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성인은 도를 따르며 도를 따르면 안전합니다. 도는 유약한 것이기에 부러지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고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도에 합당하지 않으면 고들지라도 고집이나 욕심에 불과합니다. 휠 수 있어야 안전하고 굽힐 수 있어야 다시 펴서 올곧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은 부드러움과 강함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강함과 유연한 성질을 모두 지닌 물처럼 겉으로는 부드러우면서도 속은 곱고 굳세어야 해요. 물은 네모 그릇에 넣으면 네모 모양이 되고 둥근 그릇에 넣으면 둥근 모양이 되니 물보다 더 부드러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은 부드러움 속에 가장 강한 본성을 숨기고 있어요. 시멘트도 물을 만나야 딱딱한 콘크리트가 되고 밀가루도 물을 만나야 반죽이 되며 비가 온 뒤엔 땅이 굳어지듯이 물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굳게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강함과 부드러움의 조화를 이루는 물의 속성을 갖춘 리더가 되어야 해요. 지나치게 애쓰지 마세요. 아득바득 애쓰는 것은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굳이 살 곳에서 나와 죽을 곳으로 가는 이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생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중 3알이고 살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사람 또한 전체의 3알입니다. 그렇게도 바삐 움직이다가 스스로 죽을 곳을 향하는 사람이 또 전체의 3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째서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을까요? 바로 그들이 아득바득 애를 쓰며 살기 때문입니다.
큰일을 하려 하지 않기에 큰일을 이루는 법입니다. 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요. 공을 세우고 맡은 일을 해냈어도 감히 그것을 내세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아요. 만물이 자신의 앞에 머리를 조아려도 자신이 주인이라 하는 법 없고 늘 욕심이 없으니 이 모습을 일컬어 작가합니다. 하지만 만물이 의지하여도 그 주인처럼 행세하지 않으니 이 모습은 가히 크다 할 것입니다. 성인이 큰일을 이루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예요. 큰일을 하려 하지 않기에 큰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는 물처럼 양보와 희생 그리고 순리로서 다툼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해요. 물은 산에 가로막히면 멀리 돌아서 가고 바위를 만나면 몸을 나누어 비켜갑니다. 이처럼 물은 돌아서 가고 비켜가는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산이나 바위와는 다투지 않으며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한 물은 깊은 웅덩이를 만나면 그 웅덩이를 다 채운 다음 기다려 비로소 나아갑니다. 이처럼 물은 웅덩이를 건너뛰거나 먼저 가는 억지를 부리지 않고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이러한 물의 속성을 보고 물은 다투지 않는다 합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 즉 무리하는 것, 억지 부리는 것을 다툼이라 일컫습니다. 행동할 때는 억지로 하는 일인 듯 하지 말고 일거리를 없애는 것을 일로 삼으며 맛이 없는 것을 참맛으로 삼아야 합니다.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적은 것을 많게 여기며 원하는 덕으로 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은 아직 쉬운 일일 때 시작하고 큰 일은 그 일이 아직 작은 일일 때 바로 해치우세요. 세상의 어려운 일은 모두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세상의 큰 일 또한 모두 사소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가득 채우면 흘러넘치는 법입니다. 가득 차 있거나 날카로운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득 차는 것을 바라지 마세요. 부귀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공을 이루고 난 뒤 하늘의 길을 따른다면 아무런 재앙이 따르지 않습니다. 부귀를 얻었다 하여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됩니다. 재물은 몸을 해치고 명예는 정신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따라서 공을 이루었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이치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몸이 부드럽고 순하지만 죽음을 맞이하면 강직되어 굳어버립니다. 온갖 동물과 초목도 살아있을 때에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게 되면 바짝 마르고 뻣뻣해지죠. 하여 굳어진 것은 죽음과 같다 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결국 강한 것을 이깁니다. 무언가를 조이려면 먼저 펴야 하고 누군가를 약하게 만들려면 잠시 강하게 만드는 게 제일이에요. 무언가를 떠나보내려면 잠시 함께 있어주고 무언가를 빼앗으려면 우선 갖고 있게 해야 합니다. 이야말로 한없는 지혜이자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이치가 돼요. 물고기가 연못에서 나와 살 수 없듯 이러한 도를 벗어나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 예리한 무기는 어떠한 것이라 말로써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은 지치지 않습니다. 물은 바위도 뚫을 수 있는 끈기와 인내가 있어요. 낙순물이 돌을 뚫는 것처럼 물은 바위도 뚫고 흐르는 끈기와 인내를 지닙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덕목은 누구나 간직하고 지녀야 합니다. 작은 힘이라도 끈기 있게 지속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며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삽니다. 불신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불신을 당하게 됩니다. 가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합니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무엇을 담을 수 있습니다. 적게 가지는 것은 소유이지만 많이 가지는 것은 혼란입니다.
과도한 욕망보다 큰 참사는 없으며 불만족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흐르는 것에 몸을 맡기세요. 도의 가르침은 자연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즉 도의 가르침은 말없이 가르쳐 이끄는 것입니다. 사나운 회오리 바람과 세차게 내리는 소나기, 이들은 모두 대자연이 만든 현상이죠. 이처럼 거대한 힘을 지닌 대자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못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대자연조차 자연 스스로의 법칙을 어길 수 없는 것이에요. 하물며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를 어긴다면 그것은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너무 애지중지하면 호되게 잃는 법입니다. 명예와 신체 중 어느 것과 더 친한가? 신체와 재산 중 어느 쪽이 더 소중한가? 무언가를 손에 넣는 것과 지닌 것을 손에서 놓아주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운가? 무엇이든 너무 애지중지하면 크게 잃게 되고 지나치게 많이 모아두면 크게 도둑맞게 됩니다. 만족할 줄 알면 모욕당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오래도록 평안할 수 있습니다. 바꾸려 하면 망칠 것이고 잡으려 하면 놓치게 됩니다.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은 빨리 꺼지는 법입니다. 진실이 항상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아름다운 말이 항상 진실인 것도 아닙니다. 시간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과 같죠. 지식은 보물이지만 실천은 그 열쇠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쁘게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나옵니다. 누군가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으면 힘이 생기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용기가 생겨요.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습니다. 멈출 줄 알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다. 만족할 줄 알아서 적당한 정도에서 멈춘다면 자신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오랫동안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명성이나 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은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함부로 나서기 때문에 위험과 공경에 쉽게 빠집니다. 만족할 줄 알고 적절히 그칠 줄 안다면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고 가진 것들을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굳세어지면 곧 쇠해지는 법입니다. 공을 세워도 오만하지 마세요. 공을 세워도 자랑하지 마세요. 공을 세워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마세요. 공을 세워도 강자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 만물은 기세가 맹렬해지면 곧 쇠하기 마련이니 강함을 계속 추구하면 도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쇠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투지 않음으로 하늘과 짝을 이룹니다. 뛰어난 장수는 함부로 무예와 용맹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성내지 않아요. 남을 쉽게 제압하는 사람은 정면에서 싸우지 않고 남을 부리는데 능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압니다. 이를 일컬어 무저항 즉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사람을 다루는 법이며 자연의 도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뛰어난 인간의 면모입니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을 내세우는 사람은 참으로 알지 못합니다. 성인은 말이 없이 가르치고 인위적으로 조작함이 없는 다스림을 실천해요. 입을 막고 눈과 귀를 닫아 정욕과 욕망을 절제합니다. 예리한 나를 깎아 의지를 평이하게 하고 얽힌 매듭은 풀어 산뜻한 마음을 갖습니다. 새 속에 밝은 빛과 화합하고 티끌과 섞여 누구와도 어울립니다. 유약한 것이 도리어 사람 위에 서게 됩니다. 무기가 강하기만 하다고 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나무가 단단하기만 하면 오히려 부러지게 되죠.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놓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도리어 위로 올라가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쪽이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일을 도모하지 마세요. 그리하면 그 계획은 망가지고 집착하면 잃게 되는 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홀로 나아가면 곧따라 잡히고 달아오르면 눌리고 강해지면 꺾이며 쌓이면 무너져요. 그리하여 도를 아는 사람은 극단인 것, 과분한 것, 호사스러움을 피합니다. 완전한 것은 약간 모자란 듯 보여요. 하지만 그 쓰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가장 충만한 것은 약간 비어있는 듯 보이나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말 고든 것은 오히려 굽어있는 듯 보이고 정말 뛰어난 솜씨는 오히려 서툰 듯 보입니다. 가장 정교한 것은 보기에는 둔탁하고 제일 탁월한 언변은 약간 어눌한 듯 보입니다. 정말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것은 오히려 움츠려든 듯 보이는 법입니다. 마지못해 싸우는 쪽이 이깁니다. 용병술에선 굳이 주도권을 갖지 말고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는 수비 자세를 취하라고 합니다. 이는 행동했으나 행동으로 보이진 않고 팔을 걷어붙였으나 그 팔이 보이지 않으며 무기를 잡았으나 무기가 보이지 않고 적을 공격하더라도 공격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적할 만한 적이 없다고 믿는 것보다 더 큰 우환은 없습니다. 적이 없다고 믿으면 귀중한 것을 잃기 쉬워요. 그러므로 싸우려 서로 맞버티고 있을 때는 마지못해 싸우는 쪽이 이기게 됩니다. 자연적인 것이란 강렬하거나 자극적이지 않는 법이에요. 이렇듯 몸과 마음이 자연의 순수함과 도의 순박한 본성을 잃게 되니 사람들은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좋은 맛만 탐닉하며 입은 하고 싶은 대로 놀리고 망언을 일삼고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인은 오직 배를 채울 뿐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질박함과 고요함을 취할지언정 사치와 호화를 취하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 당신에게 해악을 끼친다면 당장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복수하려는 마음의 요동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강가에 앉아 고요히 강물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머지않아 그자의 시신이 떠내려 올 것입니다. 냉정을 잃지 않고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을 볼 때에는 모든 마음을 비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태도를 철저히 지키면 냉정을 잃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삼라만상은 세상의 근원에서 왕성하게 생겨나 제각기 뻗어나갑니다. 허심탄회하게 바라보면 세상 만물은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세상이 이러함을 이해하는 태도를 일러 냉정이라 말합니다. 이롭고 해로움은 오직 하늘만이 압니다. 하나의 관점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굳이 무언가를 하는 것은 남을 해하거나 내가 죽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굳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남을 살리거나 내가 살게 됩니다. 이 둘은 어떤 경우는 이롭고 또 어떤 경우는 해롭습니다. 한데 과연 하늘은 어느 쪽을 싫어할지 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행복을 탐욕스럽게 좇지 말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벼운 생각은 믿음직하지 못하고 쉬운 것이 많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움직이면 추위를 이길 수 있고 고요히 있으면 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존재가 밝게 나타나며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옳음이 드러나며 스스로를 뽐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공을 이루고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이름이 오래 기억됩니다. 남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을 잘하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입니다.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초조는 냉정을 이기고 고요는 열정을 이기니 맑고 맑음의 천하가 안정됩니다.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무시함으로써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문을 닦으면 날로 할 일이 늘고 도를 닦으면 날로 할 일이 줄어듭니다. 줄이고 줄이면 무위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일부러 하지 않아도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하는 무위의 덕으로서만 취할 수 있을 뿐 인위적 노력으로는 결코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기에 잃지 않습니다. 안정되면 유지하기 쉬우며 위험은 드러나기 전에 없애야 합니다. 미세할 때 흩어버리기 쉬우며 취약할 때 부서뜨리기 쉽습니다. 일이 생기기 전에 처리하고 혼란해지기 전에 다스려야 해요.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 같은 새싹에서 자라나고 9층 누각도 한 줌 흙이 쌓여 올라가며 천리길도 발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억지로 하고자 하면 실패하고 억지로 잡고자 하면 놓치게 됩니다.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으므로 실패하지 않고 억지로 잡고자 하지 않으므로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일은 항상 거의 이룰 때쯤에 그르치니 마지막도 처음처럼 신중히 해야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인은 욕심내지 않음을 욕심내고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히 여기지 않으며 배우지 않음을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쳐 버리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가깝게 있더라도 팔을 뻗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